오늘 쌀아진 V7 소리가 조금 나서 AS 주시는 키스님께서 오셔서 직접 손을 보고 있습니다. 가일이 안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가일이 돼도 약간 소리가 나서 지금 오셔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종육이 천 부분과 요 흰 부분, 요 부분이 마찰이 돼서 소리가 난다고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. 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죠? 시행착오가 무수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는 네. 이제 설계, 그러니까 연구 단계부터 직접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는 고난도의 기술에서 집적된 거예요. 사실 보기에는 쉽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쉽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무수하게 또 그동안에 어떤 이제 이 전 모델들의 데이터도 좀 축적이 많이 돼야 되고 예, 예. 현상도 거의 비슷하죠, 그죠? 소리 나는 게 소음 자체는 그렇죠. 이게 왜냐면은 이제 불량에 의한 고장이라기보다는 예. 재질상의 특성인 경우라서 예.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새거고 해서 사실 좀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그렇게 네. 그래요. 그 일단 요 부분이요. 예, 예. 저희가 좀 마찰 면적을 줄여주는 이제 보강된 예. 부품이 나온 게 있어서 예, 예, 뭐 괜찮다고 하시면은 제가 또 붙여드릴게요. 예, 예, 예. 이렇게 타내시면서 가장 그 힘든 그 고장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?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모델은 힘든 고장 자체가 없었어요. 아, V7은요? 네,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. 그럼 지금 혹시 기사님께서 근무하신 데는 이쪽에? 저는 한 3년 정도 됐죠. 뭐 3년 경험하셨으면 뭐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신형보다는 이제 기존 모델들이 예. 작업 시간이나 이런 거는 좀 아 이거는 거치대를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하신 거예요? 아니 거치대 나온 거죠. 나온 거를 제가 아랫부분을 그 좀 손을 가지고 끼웠어요. 그렇게 시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이게 아니고 유치대가 속받침으로 거치할 수 있게끔 그거는 따로 살 수 없냐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전혀 살 수 없다고 본사에서 그래 대답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은품을 준 거치대를 밑부분을 여기 요 부분을 사실 요 부분이 있는 플라스틱을 사실 잘라냈습니다. 그냥 그라인더로 잘라내서 이렇게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.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. 그래서 아, 꼭 그렇게 되면 소리가 전혀 안 날 것 같은 모양이 제가 봤을 때. 네. 매끄러운 게 벌써 마찰 면적을 줄여주는 예, 거예요. 예예예 예. 아주 그 보강돼서 잘 나왔네요. 아예 그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겠네요. 지금 양산형에 이제 적용이 돼 있는지는 제가 이제 예. 정확하게는 또 저희가 생산 쪽이 아니라서 그 AS 쪽이 또 예. 나온 것이라서 아니 이게 딱 그렇게 되면 딱 맞겠어 보니까. 그럼 화재가 없지.
뭐 플라스틱 이게 뭐 기사님도 사용하세요? 당연히 사용하시겠지. 어, 저는 이제 요 모델은 아니고 아. 요 전 모델 식스. 아, 식스도 아니고 포요. 와, 그럼 옛날 얘기네. 미리 사용하시니까. 아, 저희도 요거 고민했거든요. 아,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? 식스를 살까 세븐을 살까. 뭐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쓰시는 분의 어떤 연령대나 주로 이제 선호하시는 코스 이런 거는 이제 그 체험 매장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한번 체험해 보시고. 그러니까 부속 부품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니까. 그러겠죠. 예. 근데 코스나 약간 기능이 좀 그 기능성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. 뭐 무조건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. 그래도 또 가격하고.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둘 다 써보시고 이제 맞는 걸 찾아서 구매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. 도자가 이게 열을 받나 봐요 이게. 네, 저 안에 이제 발열해주는 센서가 있나 봐. 네, 좀 있고요. 지금 더 따뜻해. 응, 거기 온도. 속에 지금 이게 발열 기능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. 아, 그렇죠. 도자가 우리가 50도. 동계에는 그 정도를 많이 쓰세요. 대중적으로. 그다 이제 여름 되면은 조금 낮추시거나 아예 끄시는 분도 계시고. 그렇겠죠.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척추 온열기라서요. 저는 가급적이면은 온열은 항상 예열하시고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.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 받았어야 되는 거. 몰라서 삐삐삐 하는 거를. 해봐도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또 쓰면 소리가 안 나겠지 싶어서 계속 뭐 쓰면서 소리가 안 나면 안 날 때까지 해보자 이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. 예. 그렇죠. 그렇게. 예. 근데 또 저희 집에 오신 이놈은 또 이게 뭐 기계 자체 편차라기보다 어느 정도 환경을 타는 게 좀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그러죠 아무래도. 진짜 설계는 참 잘했다. 아니 지금 열어봐도 기계가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 잘 만들었다는 게 고치는 분들도 손대기가 좋아. 자크로 이 부분을 딱 만드는. 자. 쓰러지면 이제 파워를 켰습니다. 지금 온도가 38도입니다. 50도까지 올라갔을 때 소리가 되게 좋죠. 사실 뭐 50도 되기 전에도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좀 아까 뭐 간파가 주셔서 원래 이 정도 올라왔을 때도 삐삐삐 아 이 소리요? 네. 아예 안 날 거예요 이제. 그러니까요. 안 나잖아. 감사합니다. 이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, 뭐, 너무 감사해요. 아닙니다. 아 이거 뭐 기술자가 오시니까 얘가 꼼짝을 못 하는구나. 뭐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실까요? 아까 뭐 얘기하신 거 음원 만드는. 음원 좀 막 얘는 알겠습니다. 음료수를 한 잔 잡수세요. 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 이런 제가 있는 새로운 기능 이런 거는 안 되죠. 기계적이라서.
업데이트가. 예를 들면 출력에 이제 대한 아마 업데이트는 이 기계에서는 이제 안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셔야 돼요. 그죠. 그 제가 얘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셋업이 돼 있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기능을 더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. 그죠. 추가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품질 A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항상 얘기는 하거든요. 고객님들이 뭐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안내를 그 회의 때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피드백이 잘 되는 편이에요. 저희는 왜냐하면 설계부터 생산을 저희가 다 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엔 왜냐하면 V7을 만약에 썼던 사람들이 네. 만약에 V8이 나온다 그러면 V8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100% 따라가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렇죠. 이 기계 자체에서 모타를 어떤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업버전을 하면 이제 그러면 이 기능이 더 보완이 되고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쉽지 않죠. 그죠. 그런 어떤 일반 가전이 아니라 뭐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얘는 어쨌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업버전이 안 되면 안 된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예. 조금 다실 수 있는데 한번 잡숴 보세요.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는 삑삑삑 하는 소리가 없이 이제 무난하게 세라젬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AS를 오셨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사님께 지금 요즘 시골에 많이 난 홍시를 하나를 드렸습니다.